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양시 덕양산 행주산성 정상입니다. 오늘로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지 2189일째 되는 날입니다. 70이 다 돼가는 노동자들, 또 70이 넘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자신의 처지를 요구하고 촉구하면서 6년이 다 되도록 거리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6일이면 만 6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부당하게 해고한 청소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재벌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선상에 허덕이던 청소노동자들이 단지 몇백원 최저임금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부당하게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로 내몬 지 만 6년이 다 돼갑니다.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 자본에게 촉구합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처리하고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합니다.